지금은 용전의 집 가는 길입니다. 지금 얄궂게도 하늘에서 비는 내리고, 돌담 을 보니 용자님 댁이 나오네요. 아, 지금은 하기야. 지금은 용자님 이 집을, 이 집이 팔렸대요, 오래전에. 그래서 그냥 용자님 댁은 아니고요. 용자님이 그 옛날 아버지하고 지냈던 집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나비가 반겨주네요. 누가 그 많은 풀숲에 있는 저기 잡풀들을 다 베어줘서 지금 마당이 이렇게 깨끗해졌네요. 와. 많이 깨끗해졌어요. 영자에 거주하던 집이. 청소를 다 했나? 이거 먼저 오셨던 분들이 다 하셨나 보다. 여기는 부엌이고요. 이거 지금 신발이 없어졌네. 신발이 젖을까봐 안으로 해놨나? 아이고. 모자는 그 자리 그대로 있고. 지금 누가 이렇게 신발을 안에다가 이렇게 잘 놨어요. 밖에 있으면 비도 맞고 눈도 맞고. 이거는 뭐 영자가 있던 책인가, 책도 한 권 있네요. 지금은 영자 손님이라고 해야 되겠죠? 와, 이 메말랐던 계곡의 물 좀 보세요. 와, 물이 완전히 이 앞에도 흐릅니다. 자전거 누가 갖다 놨는지 몰라도 이거를 갖다 버린 건지, 할아버지 영자 아버님하고 영자가 타던 자전거인지 모르겠네요. 하늘에서 비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어요. 지금 카메라에는 지금 빗방울이 맺혀 있습니다. 굉장히 그 아픈 추억을 생각하면서 잠시 돌려보았습니다. 여기를 한번 둘러봤으니 불빛집을 올라가야 되겠지요. 그래서 큰일은 어디로 가셨나. 안경이 스키가 사서 뽀요나네.
더워. 비가 영상한 10개 찍으면 10개 찍어 온다. 그 이쁜 장면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앞에다 붙이는 거야. 아, 그 썸네일이요? 그, 아니, 아, 그, 썸네일 썸네일이고 그 집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을 한 30도, 40도를 몇 개를 찍어가지고 영상 앞에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야. 여기 갈 때 담주님 밤 좀 추석 가자. 예, 밤이 엄청나네. 올 추석에 밤 추석 다 써야 되겠네. 또 봐, 이제 하나 까먹는 거 할 테니까 쇼트 찍어봐요. 예. 아이고. 내려가는데 맛있어. 예.